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리득금, 얘가 마리득금이에요. 근데 많이 망가졌어요. 진짜 지난 여름에 얘들이 특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근데 겨울 되니까 조금 이제 힘도 받고 성장하는 기미가 보여서 이렇게 조금 잎이 좀 자랐어요. 많이 힘도 좀 얻고 그래서 잎 끝에다가 꼬집기 한번 해주게요. 이 까라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겨울에 조금 더 힘을 얻고 자라는 아이들인데 제가 이렇게 작은 분에다가 이렇게 된 아이를 심어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쑥쑥 크지는 못해요. 분이 작아요. 작은 분에서 제가 많이 키우거든요. 얘도 물론 키가 분 자체가 작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적심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좀 그닥 예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니까 여기 옆에 끝에다가 제 꼬집기를 한번 해볼게요. 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커트칼이나 이런 조금 잘 드는 게 좋겠죠. 단면이 매끈하게 잘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소독해줘요. 일반 알코올이나 뭐 소독용 에탄올 그런 걸로 소독해 주시면 돼요. 얘들은 이제 조금 적심, 조금 더 자르면 적심이고 뭐 조금 위에 성장점만 잘라주면 꼬집기고 그러죠. 조금 더 자를게요. 저는 밑에 한두 단, 여기가 세 단, 두단 정도만 남기고 제가 자릅니다. 살살. 최대한 상처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잘 잘라졌죠? 아주 깨끗하게 잘 잘라졌죠? 여기 잎은 아직 작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저 밑에 세단 정도 더 두고 해도 속에 자를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얼굴이 작아서. 그래서 아주 끝 생장점만 꼬집기 정도 수준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요 꼬집기에 요거 순만 따줬기 때문에 얘들은 쓸 수가 없죠. 근데 얘들은 이렇게, 마른 흙 위에다가 올려두면 얘들이 뿌리 거의 다 내려요. 잘 내리거든요. 얘는 이제 여기서 새 아기가 나오길 기대해 보는 거죠. 최소한 본전만 아니면 좋겠어요. 한두 개, 한세 개, 세개 나오면 좋고, 두 개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얘가 금기가 있는 아이죠. 위에는 그냥 그대로 얼굴이에요. 얘도, 생장점만 건드려줄게요. 요렇게요. 상처 줘서, 두 개라도 나와야 되는데 상처 줘서 겨우 한개 딸랑 나오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 까라솔도 굉장히 순따기 하면 이쁘게 잘 자라는 아이예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온 아이. 꼬집기, 얼굴이 작은 아이들은 끝에 생장점만 제거해준다 생각하고 끝에 하시면 돼요. 그냥 손톱으로도 많이 해요. 깨끗하게 잘라졌나요? 깨끗하게 잘라졌죠? 그리고 얼굴이 조금 커진 애들은 조금 더 잘라서 또 위에 이 잘라낸 아이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체 수를 또 늘릴 수 있어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지금 자르기가. 윗부분만 잘라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와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최대한 요렇게 모양 정도는 잡혀야지만 살릴 수 있거든요. 요 얼굴에서 이제 더 많은 얼굴이 나오길 기대해 봐야죠. 여기다가 제가 상처내서 미안하다 하고 마데카솔 발라줘야 또 돼요. 마데카솔 우리 집에서 쓰는 마데카솔 가루 있잖아요. 그냥 저는 밝은 재 이거 딱 가루니까 그냥 이 있는 걸로 그냥 면봉으로 쏙쏙. 이쁜 아가 얼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이 주렁주렁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